아, 역시 친절한 초황수건 어울리잖아. 아!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하는데? 아, 프리자! 민찬이 솔루션 시작할게요. 아, 끔찍이! 파! 어때? 힘의 차이가 느껴지니? 선생님한테 나대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죄송해요. 얘들아, 이제부터 선생님한테 나대는 학생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당신이야? 어? 당신이 그랬어? 당신이 그냥 선생 아니고 깡패 아니야? 우리 애가 당신한테 맞았다잖아! 네?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. 친구는요? 친구들도 다 봤고 우리 아이가 맞았다는데 친구가 필요해? 시스템이 고장난 것도 수상해요! 혹시 아이 몸에 멍이 있었던가요? 어? 어? 그건 없지만 친구가 필요하냐고 친구들이 다 봤다는데! 하하, 당연히 없을걸? 난 수십 년간 육아 교육을 하면서 상처 없이 체벌하는 완벽한 방법을 전달했거든. 필요하죠. 전에 계신 나리 선생님께서도 억울한 일이 있으셔서 유치원에 못 나오시고 계시거든요.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? 어? 아니 근데 아까부터 이게 선생 주제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? 어머님, 여긴 마인크래프트 세상이라 눈은 네모로밖에 못 떠요. 자 보시죠 카메라씨, 내 눈. 어? 이게 어디서 말장난이야? 어? 말장난은 어머님이 치고 계세요. 이 아줌마야. 또 이런 식으로 증거도 없이 유치원에 찾아오면 제 오른팔이 어머님 얼굴을 박살내고 제 왼팔이 어머님 코를 부러뜨리고 도개골 안에 있는 뇌 조직이 평생 흔들리고 살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가라. 민찬아 가자. 엄마 왜 그래? 빨리 저 선생님 잘라달라고. 빨리 따라와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민찬아 그냥 전학 가자. 네? 엄마! 샬릿! 어? 열정 쉬어! 어? 부대 쉬어! 어? 여러분들 놀랐습니까? 아닙니다. 친구도 대답 빨려라! 어? 죄송합니다. 말 빨리 하라고! 어? 어때? 이제는 좀 빨리 말할 수 있겠니? 네! 물론입니다! Yes! 자, 변신 없이 모두 싹을 해먹습니다! 남기면 알죠? 말이야, 이건 유치원이 아니야! 그냥 군대야! 이렇게! 저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너무 무서워! 내리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! 에이! 거기 접근금지! 자, 모두 집중! 자, 오늘 집에 가서 절대 선생님이가 그래서는 안 된다! 알겠지? 말하는 순간 알지? 이 깜짝이 펀치를 맞는 거야! 유치원 다녀왔습니다. 어, 말이 왔어? 근데 표정이 왜 그래? 나일이 선생님이 이제 안 오시고 다른 선생님이 왔는데 막 애들을 때리고 막 소리 질러요. 어? 아이, 그럼 말도 안 되는. 아, 기다려봐. 엄마가 유치원에 전화해볼게. 여보세요? 저기요, 오늘 저희 딸이 유치원 다녀오고 나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아이들을 때리시나요? 소리도 지르친다고 막 그러는데? 아, 나리가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? 예! 아이고, 유치원에서 설마 그럴 리가요? 아, 절대 그럴 일 없고요. 요즘 유치원에서 부모님 관심이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.
저희 애가 그럴 아이는 아닌데? 아님! 많이 걱정되시죠? 집장 유치원에 찾아오셔서 집장 눈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? 내일 바로 오시죠! 아, 그래요? 아, 내일 뵐게요. 엄마, 선생님이 뭐라죠? 그런 일 없다는데? 마리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니지? 절대 아니에요. 안 되겠다. 내일 엄마랑 같이 유치원 가자. 응? 이번에 오시는 마리 어머님도 적당히 컵만 주고 돌려 보내야겠네. 아, 이것들이 똑바로 하네? 제대로 엉덩이 들고 팔 올리란 말이야! 역시 이런 개꿀 직업이 있을까? 애들도 말도 잘 듣고 역시 아이들에게는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면 된다니까. 아, 좋아라. 선생님, 어제 만나기로 한 마리 엄마예요. 아? 아, 들어오세요. 어? 네, 어머니? 뭐야? 잘못했어요! 뭐 봐주세요! 너 유치원 때려쳐! 안 그럼 알지? 안 돼요! 이런 개꿀 직업을 어떻게 포기해! 이게 말로 해선 안 통하네!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사직서 내라. 그래, 선생님이란 직업은 나랑 맞지 않았던 거야. 마지막으로 아이들만 보고 때려치우자. 어? 어? 얘들아, 왜 손 들고 서 있니? 어? 선생님! 데려오신 선생님이 막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. 선생님 보고 싶어요. 다시 돌아와주세요. 어머머머머머머. 선생님, 선생님 전에는 정말 나도 갔습니다.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어머머머머머머. 엘리 선생님, 오랜만입니다. 원진 선생님, 갑자기 연락을 안 드려서 죄송해요. 제가 충격이 좀 컸었거든요. 아니에요, 그럴만하죠. 괜찮습니다. 오히려 엘리 선생님이 괜찮아 보이니 다행입니다. 네, 늦게라도 오늘 사직서 내려왔어요. 아쉽네요. 그런데 까먹기 싫네요. 사실 아이들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교사까지 된 건데,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, 제가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고 있는 건지 제 자격에 대해서 의심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? 아이들이 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. 양심 없겠지만 다시 복귀하게끔 해줄 수 있나요? 이번엔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차려내볼게요. 에리 선생님, 아쉽지만 이미 조왕숙 선생님이라는 좋은 분이 오셨고, 아쉽게도 에리 선생님의 자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알고 있었어요.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죠. 힘들다고 따먹신 주제. 저 가고 있습니다. 저 여기서 일 못할 것 같아요. 저 오늘부로 때려치울게요. 여기 딱 죽어버릴 거야. 어? 방금 조항우 선생님이 때려치웠기 때문에 에리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. 어? 오, 감사합니다. 이제 아이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나 정말 멋지고 따뜻한 선생님이 될 거야. 얘들아! 얘들아! 어?
선생님 사랑해요. 우리도 애교요. 사랑해요. 우리도 애교요. 얘들아 고마워. 우리 평생 가자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